좋아지는 거죠. 또 올려보세요. 아픈 시간이. 안녕하세요. 모스터입니다. 네, 오늘도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또 주셨어요. 고음으로 갈수록 호흡을 아무리 불어도 성대가 풀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. 맞아요. 고음 갈수록 호흡만 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. 그렇죠. 호흡이 제일 기본이긴 하지만 그치. 잘 활용을 해야지. 네.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맨날 다 써버려. 어.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기 어렵겠죠. 이야. 그런 것처럼 호흡을 제대로 마련하는 게 일단 제일 우선인데 다 낭비가 돼버린다면 무슨 소용이냐. 아, 일단 시드를 모아라. 네, 그렇죠. 일단 호흡은 무조건. 자성관리 갑자기 채널이 돼버려. 자, 어쨌든 이런 느낌입니다. 그거를 이제 제대로 활용하는 법에 대한 질문이라 볼 수 있겠죠. 이 구독자분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일 것 같은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신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우선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, 쌤? 우선 지금까지 저희 영상 찍으면서 많이 알려드리긴 했는데 그때는 성대를 닫는 느낌 그리고 닫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소리 자체를 쫓겨내서 성대가 닫히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꿀팁이네. 네,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방법은 매미 소리를 따라하는 겁니다. 매미 소리? 매미면 스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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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 친구 말고 이제 참매미. 아, 참매미. 그래서 이제 램 발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소리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투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. 투행? 투행이 뭐예요, 그러면? 네, 투행이란 거는 이제 인두관과 상우두관을 좀 좁혀줘서 소리의 이제 상압을 잡아서 성대가 붙는데 좀 도움을 준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설명 되게 좋은데 투행이 약간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투행 단어 자체를 따라해보면 좋아요. 투행! 이렇게. 괜찮네. 트웽. 트웽. 중요한 팁은 약간 열받게 좀 하시면 좋습니다. 열받게? 트웽! 이렇게. 열받아. 그냥 우아하게 트웽! 이러면 트웽. 안 돼요. 트웽! 이렇게 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. 좋네요. 그래서 이제 맴 발음을 이제 사용해 볼 건데 매미가 우는 소리를 따라할 때 우리가 맴맴맴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야, 그치? 네. 사람만 한 크기의 매미 같은데? 보통 이제 맴맴맴 이런 식으로 따라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내가 편한 중저음 때부터 먼저 맴맴맴맴맴맴 점점 내가 음정으로 올라가도 요 질감이 풀리지 않게 하는 게 연습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잘 되면 이 스케일로 맴맴맴맴맴맴맴맴맴맴맴맴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요게 되면 이제 발음을 풀어서 맴맴맴맴맴맴맴맴 이렇게 음정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. 이거 따라 하실 때 그럼 약간 좀 타이트한 느낌이 좀 받겠네요? 그쵸. 목이 좁혀지는 느낌이 들죠. 위에 쪽이 뭔가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좁혀지는 듯한 느낌. 그러면 또 막 아 이거 목 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다. 그렇죠. 이거 실제로 애들이 너무 저거 쪼이는 거 같은데 괜찮냐.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. 근데 그러면은 노래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요, 쌤? 자, 아까 그 질감을 갖고 그냥 멜로디에 입혀보면 돼요. 이걸 유지하면서 너의 번호를 누르고 설레임을 가득 채우다 이런 식으로 고 질감을 유지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면은 목이 쪼이는 듯한 느낌이 좀 들면서 원래 내시던 소리보다 훨씬 더 단단한 더 붙은 느낌을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다. 확실히 우리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어떤 댐핑 이런 댐핑감이 더 있는 그런 소리로 들리네요. 근데 이 맴으로 했을 때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있죠. 그럴 때 좀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있어요? 네, 그럼요. 맴맴맴 했을 때 뭔가 좀 잘 따라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다른 발음들도 있는데요. 녹슨 철문 이렇게 열고 닫을 때마다 그 끼익끼익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. 그거를 한번 따라해 보는 겁니다. 아니면 그냥 집에 있는 뻑뻑한 유리창 열 때 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. 끼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건데 평소 말하듯이 끼익 과 다른 점이 바로 소리가 좁게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많이 이미지를 해주시면서 철문을 끼익 이렇게 여는 거를 이미지를 좀 많이 해주시면서 끼익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는 상당히 목에 힘이 더 많이 필요한 연습인데 그렇겠다. 적당히 주는 것보다는 한 번에 확 주는 게 처음 느낌 받을 때는 좀 더 좋을 수 있어가지고 빠르게 한다면 끼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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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익
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높은 음까지 올려보시고 이거를 그대로 노래에 써보시고 끼이 된 상태를 아 유지해서 내보신다면 노래에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. 오,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다. 자, 똑같이 이 발음에서 고음이 나오는 노래 중에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이걸로 보자면 우선 안 좋은 예시부터 들려드리면 아프지 이렇게 호흡을 쓰는데도 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. 이때 끼익을 가지고 아프진 않니 이렇게 모여진다는 거예요. 오, 좋다. 진이 아니라 아프진 않니 이렇게 오, 모여지는 거죠. 또 올려보세요. 아프진 이렇게 모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네. 좋은데? 네. 네. 네, 이렇게 또 두 선생님께서 연습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노래 적용까지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한번 따라해보시면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.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댔다고 꼭 부탁드리겠고요. 네, 댓글로 여러분들 생각을 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그리고 피드백을 요청을 해주세요. 네이버 카페에 통문철 꼭 신청 부탁드리겠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저희는 또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모스톤 보컬 학원이었습니다. 땡큐! 땡큐!